어 잠깐만요. 계산할 때 보니까 이제 다시 24시간으로 바뀌었네. 와우 대박. 자 이제 안으로 들어와서 주문을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는 그 점심시간 11시부터 한 2시 그리고 한 오후 한 5시부터 한 7시까지는 손님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. 예, 되게 복잡한 곳이니까 혹시 여기 한번 좀 방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셨다가 조금 한가한 시간대에 오시는 거를 좀 추천합니다. 그 참피디 형이랑 같이 한잔하러도 오기도 했던 곳이거든요. 그 외에는 이제 저 이제 아들 태어나고 나서는 와서 먹기가 이제 애기 때문에 좀 힘들어가지고 보통 포장해서 많이 이제 집에서 갖다 먹었었거든요.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사장님이 또 촬영 허가를 해주셔가지고 한번 우리 맛있게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편육. 어우, 망치. 어우. 순대국밥. 어우. 야. 아, 들깨가루. 청양고추. 어우. 양념장 한 스푼. 자, 새우젓. 어우. 아니, 포장해서 몇 번 집에서는 끓여서 먹어봤는데, 아, 확실히 직접 와서 먹는 게 진짜 맛있네요. 아. 아, 맞아. 아, 편육. 야, 쫀득한 기가 막힙니다. 다음. 아유, 편육 역시. 귀 있는 부분. 다음. 어. 야, 진짜 맛있어요, 이 순댓국. 깔끔 담백하면서. 아. 야. 이건 소주다, 진짜. 아. 아. 봐봐. 아니 어쩜 이렇게 좀 국물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에 들어간 내용물들 밸런스가 이렇게 기가 막힌지. 아. 물론 여기 근처에 모든 순대국집을 다 먹어본 건 아니지만 제가 먹어본 곳에서는 진짜 여기가 1등. 아. 자, 이 편육은 무말랭이. 이랑 같이 먹으면 또 맛있다고 하거든요. 아. 탱글 쫀득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누른 고기다 보니까 압죽이 돼가지고 뭐 탱글 쫄깃함도 있긴 마련이겠지만 아유. 차갑게 먹는데도 이렇게 맛이 좋은 게 더 신기하네. 와.
소주야 확실히. 어, 알쏘하다. 쏴쏴 오늘 메뉴를 뭐를 찍을까 좀 고민하다가 유튜브 쇼츠를 이렇게 쓱 내려보고 있는데 카지노 예. 드라마가 카지노에 최민식 씨하고 이문식 씨가 순댓국에 소주 한잔 하려고 하는데 그 장면이 딱 뜨더라고요. 우리 소주 국물 딱 한 잔씩만 하자. 아 이게 순댓국이 좋잖아. 그거 딱 보는데 아 오늘은 이걸로 정해야겠다. 그래서 오늘 또 순댓국 메뉴를 또 정한 거예요. 봐봐. 제가 그 전에 백돈 친구랑 같이 중국집에서 낮술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낮술을 그렇게 썩 자주 하진 않아요. 와, 근데 여기 순댓국 딱 일단 한 그릇 먹어보면요 진짜 평소에 낮술을 즐기지 않더라도 바로 한 잔 땡겨요. 이 국물 먹자마자 와. 여기서도 좀 운 좋게 제 영상 좀 자주 보시는 또 사장님들을 뵈가지고 직관 한번 또 시켜드려야죠. 아, 사라진 맛을 항상 또 구독해주셔서 감사하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사장님들 아, 네, 감사합니다. 네 고맙습니다. 방금 살짝 좀 위험할 뻔했어요. 방금 트름이랑 만나갖고 잘못하면 뿜을 뻔했어요. 아유 국물 다 먹었네. 또 따로 내장만 들어간 것도 좋아하거든요. 네. 요것도 한 그릇 먹고 와야겠다. 술이 좀 남았으니까 안주 겸 네. 조금만 주세요 밥 대신. 네. 네. 아. 와. 더 요거는 내장만은 더 그 좀 깔끔한 느낌. 시원하고 아. 아유, 싸서.
진짜 엄청 좀 시원 깔끔한 느낌만을 좀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요 내장국밥이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아, 봐서. 봐서. 사랑하는 사장님들, 아, 오늘 또 너무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. 네.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바이바이. 잘 먹었습니다.